아버님이시죠? 아버님이에요? 네, 저희 아빠입니다. 아침 차리시는 거예요? 네, 아침 식사. 아, 이거는 약간 미국식. 미국스타일. 한 사람 부족이야. 그럼 어떡해요? 처음 일어나는 사람 먹을 거야? 마지막 사람 안 먹을래? Survival. Survival of the fittest. 아침 서바이벌? 네, 저희 선착순이거든요. 아, 진짜요? 애들 몇 명 있어요? 저희 남동생이 이제 세 명 있는데 한 명은 미국에 가 있어요. 아, 어머니. 어머니 씨. 어머, 엄마랑 똑같이 생겼어. 엄마랑 닮았어요. 삼, 사모임. 여보세요. You're lazy. 빨리. 진짜. 이게 지금 아, 에미 씨예요. 네. 어디 빨리. 이렇게 뭘 할 수 없지. 아. 요리는 다 아빠가 항상 해요? 매번 다르긴 한데 보통은 이제 아버지가 하세요. 제일 먼저 일어났네요. 뭐? 원래는 7시 아니면 30분 일어나는데 오늘은 금요일이라서 그런지 오늘 늦게 일어나고 싶어졌네요. 아, 동생 되게 그림자 속에 있는데 되게 잘생긴 얼굴 멋있어 보이네. 실례하시네. 아, 요거 맛있어. 많이 끓었어. 말 없어. 딱 똥꾸 맛 나와요. 딱 똥꾸 맞아. 요새 소프트 부드러운 치킨 잘해. 진짜 완전히 한국 아저씨 같으세요. 아저 신장. 예, 요 커피. 아, 집에서 신장이라고 부르네요, 우리가. 왔다 갔다. 맛있어. 막내. 막내는 아직 그냥 어린애구나. 중2입니다. 중2. 이미 빵은 다 팔렸어. 제일 늦게 일어나서 먹을 게 없구나. 교복 안 입어? 안에 있어? 방금 일어난 거네. 아, 아빠가 주는구나. 라이언. 이거 먹어야 돼. 준비 다 마쳤어요? 네. 가방은요? 어? 자, 먼저 다. 학교를 가려는데 가방을 안 가지고 가는 이유는? 아니, 교과서 그런 게 있을 거네. 학교가 멀구나, 좀 시골이라서. 안녕. I love you. Thank you. 자전거를 타고 어디 가? 어디 가요? 아, 좋다. 여기가 자전거 타기. 어느 산골 소녀의 이야기를 보고 있는. 그러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디 가세요? 아, 저 학교 다닐 때 앞에 문방구. 네. 저희 문방구 아주머니예요. 저랑 절친이에요. 학교 다닐 때도 이쁘고 착하고. 아, 아니에요. 먼저 이 자리에서 보니까 그냥 에밀리잖아. 사려가 깊어갖고 이렇게 남을 배려하는 그런 학생이었어. 조심히 가세요. 떡볶이 먹으러 갈게요. 알았어. 제 친구. 가평의 핵일산에. 몇 살 때 한국에 온 거예요? 초등학교 4학년 때. 4학년 때. 다 주변에 동네 사람이랑 친해지죠? 우연히 지나가다가. 진짜 오랜만. 와. 저 저기 살았었거든요. 이제 한국 처음에 왔을 때 인천공항에서 점점 촌으로 가더니 도착하는 곳이 여기였어요. 와.
아직 기억나요. 이제 뉴욕에서 어쨌든 살다가 되게 뭔가 생소한 문자를 이제 뭐 간판에서 보면서 운전해서 들어오는데 점점 소 음매하는 소리가 들리고 강아지가 막 짖고 있어요. 저는 진짜 그 목숨에 위협을 느꼈거든요. 약간 문화 충격이 있었겠다. 아, 네. 뉴욕에 살다가 시골 좋았어요. 처음부터 사람 항상 움직여 어디 걸어요. 드럼 같아 둠둠둠 사람들 alive 문화. 30년 전에 어떤 한 번 방문 한국에 와서 bewitched. 미혹당했어. 20년 동안 생각 다시 어떤 방문 calling 한국 나한테 calling 했어. 아버지가 한국에 잠깐 오셨었는데 한국에 네. 푹 빠지셨군요. 네. 귀여워라. 오. 야, 그 옛날 한국은 사실 외국인들도 별로 없고 그래서 그러셨을 텐데. 네. 애들 봐. 4명이나 같이.